자, 여러분, 이어서 공부하는 부분으로, 형용사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봅시다. 보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부분, 이 부분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공부해요. 자, I have three good How this end? 자, what makes me rich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I가 주어고, 하부가 동사고, 목적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자리는 주어 자리고, make가 동사. 자,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접속사 end나 for,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죠. 이해하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자, 만약 뭐가 들어가야 돼? 나는 세 개의 집이 있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고. 미치요. 그게 뭐라고? 미치요. 치. 우리 동시에 얘가 혹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나를 기쁘게 한게세 개의 집이면은, 그것들이니까 데이를 써야 돼.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여기 데이를 쓸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왜 대의가 안 되지? 다시 뭐라고? 내가 세 개의 집이 있는데, 그리고 그세 개의 집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쳐.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 대의를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시제가 안 맞죠. 속이 뭐라고? 시제가 안 맞죠. 시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성수의 일치가 안 맞아. 그래야 그렇지. 왜냐면, 메이크에 S 붙었지. 메이크에 S가 붙었다는 얘기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얘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야 돼? 암문장 전체지, 그렇지. 여기서? 그러면 암문장 전체면 그것이 나는 세 개의 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 암문장 전체가 나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자, 그럼 여러분 접속사를 빼버렸어. 접속사를 빼버렸을 때 여러분 이 대명사는 잘 들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건데 암문장 전체를 얘는 지금 대신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이 대명사가 접속사가 없으면 앞에 있는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가 없을 때이 자리에는 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절까지 관계시킬 수 있는 관계대명사. 이 개념 이해 갔어?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and라는 but라는 이런 접속사가 없을 때 얘가 바로 선행사로 암문장 전체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콤마 나와서 뭐 들어가야 돼? 암문장 전체를 받는다면 앞에 있는 절을 관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냥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고. 와, 야, 미치겠다. 앞에 있는 암문장 전체. 그렇지. 미치가 들어가야지. 자, 다시 개념 다시 정리. 대명사는 명사만 대신받는 거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지? 잠깐만. 그럼 여기서 왜 콤마 다음에 대스 쓰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다. 알겠죠? 콤마 다음에 대스 쓰지 않는 이유는 얘가 대명사로 쓰였는지 우리가 위치나 홈을 대스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 그치? 콤마 다음에 또 대스 쓰면 얘가 대명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콤마 다음에 그냥 위치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 이유가 이거라고. 알겠죠? 밑에 문장 봐봐요. 자, I have three good houses. 난세 개의 훌륭한 집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세 개의 훌륭한 집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얘를 이 명사를 대신 받잖아. 그냥 대명사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세 개의 훌륭한 집들을 그대로 쓸 필요 없잖아. 지금 시간 아까운데. 그러니까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엔드가 없어. 그럼 뭐 써야 돼?
야, 근데 얘기했지? 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문장까지 관계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럼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얘가 바로 얘를 받아, 안 받아, 지금. 얘가 바로 얘를 선행사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왜 모아와야 돼? 왜 와서 선행사가 필요 없는 놈이라.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잖아. 그게 똑같이 모아오는 거야. 치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이 같은 위치가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명사를 선행사로 받는지 똑같은 위치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 문법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지. 필요한 거 이해하겠어? 어차피 똑같은 거지. 얘는 내 예스가 안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건 당연히 선행사가 하우스가 되는 거지. 문장 전체가 아닌 거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임?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맞지? 개념을? 그럼 이제 여기까지 풀어. 직접 빈칸에 넣으라고 개념 이해했으면 이게 들어가서 있어. 그럼 책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풀좀 줬잖아. 아. 이해했다면 그거 자 일단 여기 보자. 내가 세 개의 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말이 지금 뭐 들어가는 거야? 이시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 일단 맞아. 왜 이거를 이수로 이수 쓸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이야기에서 확실히 얘기를 이야기했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냐면 그 집들의 지붕 아니에요? 그래 안 돼.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그 집들이니까 세 개의 집들이니까 이미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야기에서 한 거지. 그리고 집한 번. 더욱 때문에 그 바로 치는 거고. 이 동사 이드라는 이 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더 어려운 거죠. 자, 엔드 앞에서 아이가 주어고 헬프가 동사고 엔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자, 엔드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SV와 뒤에 있는 SV가 연결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접속사가 없어졌어. 접속사가 없으면 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어야지만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을 이해했잖아. 이해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The root of 그다음에 그렇지. 얘가 바로 선행사가 바로 더 그리고 하우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위치 그대로 써주란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난세 개의 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집들의 지붕이 빨갛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영어 하는 게 있잖아. 만들어. 관계대명사를 선행사와 자꾸 가까이 적용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한 단위인 오브 위치라는 놈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봐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 둘다다쓸수 있는 문제인 거죠. 예,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 오브 위치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브 위치가 여기서 그렇게 탄생한 거라. 뭔지 알겠어? 야, 산후기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브 위치는 호주 쓰잖아. 그래, 그렇지? 오브 위치가 여기서 나온 거야. 뭐가 위에서. 자, 계속 똑같이.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는데, 접수 없지? 그럼 얘가 바로 상상을 받아. 그세개 집들의 지붕이 빨갛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 여기서. 밑에 거, 이번에는. 자. 야, 여긴 뭐 들어가냐? 뭐 들어가냐?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어. 그런데 그 집들의 지붕이 빨간 거 아니야? 그 집들의 지붕이? 야, 얘는 수립격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수립격. 그냥 그렇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위치. 아니지. 위치는 들어갈 수도 없지. 주택사가 있으니까. 뭔지 알겠어? 뭐가 들어가야 돼? 10, 19. 뭐 들어가야 돼, 성분이? 그 집들이 지금, 뭐뭐의, 소유격이잖아. 아이마이, 미마이,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되어지, 그렇지. 되어 룹이 되는 거잖아,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소유격이라서 얘가 지금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고 이 자체가. 그리고 얘는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 마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쓰여 명사를 다 쓰이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 소유격이라는 바로 인칭대명사의 쓰임 아니야? 자, 그런데 접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얘는 얘를 사례사로 그대로 받으면서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바로 순주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순주라는 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명사일 때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오후 위치와 후 주의 탄생 비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자, 근데 얘들아, 오후 위치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후 주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큰 차이가 있어요. 관사가 붙는다 안 붙는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법, 이런 분야 없어. 왜? 소유격과 관사는 절대 같이 쓰이지 않잖아.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가 들어가면 절대 관사가 될 수 없는.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밑에 뭐? The I am three good houses. 나는 세 개의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뭐든가 아니, one of 워너브 데미지. 그래, 안 그래. 왜? 여기 들어갈 게 바로 세 개의 집들이잖아. 그래, 안 그치? 그럼 데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그대로 해봐.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고, 자, 워너브 댐. 그 집들 중에 하나가 나를 지금 부자로 만든다. 이해 안 그치?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접수가 없네. 자, 불러봐. 워너브. 얘가 대명사를 못 쓴다고 했지만 접속도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를 쓰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선행사가 바로 3, 2, 하우스를 그대로 받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위치. 그렇지. 끝난 거지, 지금. 자, 여기 잘 봐. 선생님, 위치의 선행사가 어딨나요? 이렇게 보지 말면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그냥 얘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꾸며주는 거야. 해석 어떻게 돼?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의 하나가 나를 부자로 만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면.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엔드부터 보자. 똑같아. 자, 이번에는 해봐.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원한다. 투가 빠졌네. 할 것을, 하고 싶다. 뭘.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이 단위가 지금 목적어 자리고, 얘는 이 단위가 주어 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원어부 다음에 들리는 문제라고. 왜? 접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집들이 하나를 나는 팔고 싶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접속수가 없어지면 얘는 댐이 될 수가 없어. 접속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선행사로 원어가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이런 문장은 잘 안 쓴단 말이야. 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같이 붙여지기 위해서 잘 들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라는 단위 자체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I am three good houses, one of more, which I want to say. 자, 목표를 내가 기억해. 목표가 앞에 나온 거 같은데.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 지금 메커니즘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이런 식의 관계대명사가 대단히 많이 영어에서 긴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다시. 나는 세 개의 집을 가지고 있고, 원어브 위치, 그 집들의 하나를 내가 팔고 싶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문장은 바로,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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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를 걸쳐나오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밑에 거, 자, 잘 들어. 여기에 들어갈 거 이제 깔끔하게 하고, 요거 옆에다 해석을 직접 써봐. 이해했어요. 익스텐트는 정도라는 뜻이야. 이해하겠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해해야 돼. 간단히 생각해.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냥 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고. 접속사가 없으면 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 그렇지. 관계대명사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때 뭐
후기 나중에 하고, 이거 중요한 거고, 이거 해석 좀 써보겠습니다. 뭐, 이승 안 되거든요. 어? 이, 자, 그러면 이승 대명사지. 그냥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있어, 그치? 근데 이시 가리키는 건 단수가 돼야지 복수를 받을 순 없어. 이해 알겠어? 자, 왜 그럼? 잘 봐. 나는 세 개의 집이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투표사 나왔어. 물론 얘가 뭣도 돼도 상관없어. 자, 나는 썼다. 내 모든 돈을 그 집들을 위해서. 얘가 가리킨 게 그리고 다 오세요. 이해 알겠지? 자, 근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대문 쓰면 안 돼. 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연결이 안 돼. VNSB. 이해 알겠어? 그럼 당연히 얘는 그렇지. 하우드들을 가리킨 게 위치 쓰는 거. 근데 이런 문장은 안 쓰여, 거의. 왜? 얘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결국 현행사 근처에 가깝게 나가는 게 바로 동의된지의 특성이니까 who, which 끊고 I spend for money 하면 끝난 거야. 이해 알겠어? 해석을 아까 썼는데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썼다. 끝났어. 이해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EX가 She loves me to the extent. 자, extent가 정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 하면서 트위치 이하가 익스텐트를 끌어주게.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녀가 이거 포기하다죠? 모든 것,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자, 해석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까지. 이해 있습니까?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자, 트위치 SV 앞으로 자, the extent to which 또는 the extent that SV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까지. 문장 구조가 의미가 똑같은 거야. 나는 세 개의 집들이 있다. 근데 그 집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썼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까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까지. 뭔지 알겠지? 해석.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해석들이 많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해 알겠지? 일단 필요한 거 적고. 자, 그 다음 게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나는 세 개의 집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여기 뭐 들어가요?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먼저 봐봐. 자, on the hill stand heroes라는 문장이 있어. 자, 여러분, 당연히 동사는 stand가 동사가 되겠지. 이해 안 되겠지? 자, 주어는 뭡니까? 앞에 있는 hill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전치사라는 명이. 전치사의 예를 들어 명사가 오겠지? 그러면 이 hill이라는 놈은 얘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에 걸려서 이 연속력 안에 들어간 거야. 바로 치는 거예요. 이해 알겠습니까? 언덕 위에 서 있다. 누가 서 있어? 당연히 여러분, 영웅들이 서 있는 거죠. 도치가 된 거죠. 그치? 자, 얘는 왜 도치가 되냐면, 얘는 왜 도치가 되냐. 결국, 자, 장소의 표현이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뭔지 알아? 봐봐. 자, there, are, two, men. 자, 대화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예 주어가 뒤에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 이유가 뭐야? 야, 언덕 위에가 거기고 여기 아니야? 그래, 그럼 대화나 힘들어라는 놈이 장소의 표현이기 때문에 도치가 되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알겠어? 여기 봐봐. 자, 내가 지금 세 개의 훌륭한 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집들 안에 다섯 명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일단 얘가 들어갈 자리가 세 개의 집들인데 이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요거를 이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를 좀 더 간단하잖아요. 따라서 인대인 만약에 그렇지. 근데 인대인이 장소의 표현이니까
무책의 문명구조란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자, 그럼 이제 서명은 접속 없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 have three good houses in more apartments. Come on! 위치! 이미 위치가 됐네요. 그 눈으로 봐봐. 아, 선생님,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2인치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이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2인치 다음에 얘는 주어가 다 있는 문장이야. 겉보기에 인치 다음에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냥, 뒤에 있는 문장 완전히 불안전해. 왜 불안전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이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면 이것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야.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니치 다음에 무조건 SV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데 동사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혹시 얘가 장소의 표현이라서 도치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드릴게요. 이해 알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자. 이니치를 한 단어로 아 그렇네. 이니치를 한 단어로 보죠. 야, 뭐 크게 이니치를 한 단어. 이니치가 야, 얘가 설명사가 뭐야? 그리고 다운이잖아. 그냥 이니치 얘를 한 단어로 붙이. 네시. 외워진대. 정소인데 그냥 where. 외워. 어, 더 플레이스 외워. 맞아, 맞아. 이니치가 외워가 되는 거잖아. 야, 이민아 몰라? 아니, 해보어 하우스. 어 하우스. 어, 야 이니치. I live.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 이거 이니치를 왜 또 바꾸잖아? 그럼 다 배운 거 아니야, 그냥. 얘도 마찬가지야. 자, 외워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S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주어 없다고 틀린 생각하지 말고, 본체가 됐는지 궁금해. 이게 2016년인가, 7년인가 수능에서 나왔었던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때 이게 이니치였어. 이니치가 맞았나 틀렸냐를 물어보라고 했어. 틀렸다고 했어. 이니치 다음에 무조건 SV 나한테 S가 없다고 위치라고 생각한 거지. 틀렸다고. 이해 알겠어? 오히려 위치가 되냐? 그런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야. 왜? 야, 위치가 선행사가 3 good house이 되니? 그 세 개의 집들이 다섯 명이다? 말이 돼. 이해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니치 다음에 주가 없는 게 더 맞는 문장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수의 표현에 도치 때문이다. 공부 하고 싶거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이해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죠. 오늘 제대로 수업 들었는지. 첫 번째. She earned great fortune. 그녀는 엄청난 행운이자 재산을 벌었다. 2년 동안. 그러나, 그녀는, 자, 요거, during that time이야. 됐다,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건강을 잃었다. 이해하겠지? 힌트를 주면, 이 that time이 뭐와 똑같아? 자, 여기 보면, 기간이 뭐와 같아? good house와 같은 거지, 그치? 그렇지. 이때 that time은 그 two years를 가르치는 거야. that time. that time, 그 시간. the time. the time도 되고, that time 되고, 다 해. 이해하겠지? 자, 그럼 얘를, 그게 들어. 자, 집에서, 벗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벗이 없어졌을 때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여기 가까운 집이고. 그 밑에 또, 문제 몇 가지 있지, 그치?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가오면, 오늘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뒤로 넘겨서, 한 문제만 풀고,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88번.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한 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관계대명사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와. 알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자, the term martial arts popularly refers to a large variety of fighting sports. 자, the term martial arts refers to 동사. 자, 그 다음에 또, most of them for originate 동사. 야, 성형. 네. 앞에 SV, SV. 그치. 이런 문장 있어?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다 end를 집어넣으면 일단 하나 끝납니다. 맞아가지고 지금 첫 번째 방식은 end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end나 거 때문에 앞에 있는 fv와 뒤에 있는 sv가 깔끔하게 연결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저희 데미 가르치는 게 뭐야? 어? 찾아. 마셜 아츠 보다 가까운 거. 이걸 가르치겠지, 그치? 뛰어버리겠어. 자, 마셜 아트, 위라는 용어는 대중적으로 리포트가 뭐다? 응탄다. 다양한 파인 스포츠. 이해하시? 엔,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이 다 극동지역,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지원했다. 이해하시? 근데 엔드가 없을 때, 엔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가리키는 게 바로 얘를 삼인사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줘야지 접속사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사물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이해했으면 오늘 공부는 정말 보람입니다. 이해하겠어? 말 모스터 없는 그냥 넣는 거죠. 혹시 모스터는 그냥 여기서 주어가 이거 모스터가 주어야 얘를 틀려주는 거예요. 5분. 근데 이렇게 와. 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얘는 그냥 이렇지. 여기서 이 위치, 모스트 오브 위치에서 이 모스트가 자 그런 스포트들의 대부분이냐 그래야 돼. 자 봐봐. 모스트 오브 더 테이크. 그러면 이때 주어가 어느 거야? 얘가 주는 얘 꾸며주는 거. 그렇지 않나? 사람들의 대부분이냐 그래야 돼. 똑같이 위치가 같은 게 얘는 그 파일의 스포트의 대부분이 기원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덴만 위치를 바꾸면 되죠? 덴만 위치를 바꾸면 끝나는 거지. 아, 어, 그치. 모스트 오브는 그냥 엔드 모스트 위치하면 틀린 거지. 왜? 엔드라는 접속사와 아, 네.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두 번 들어간 건 마찬가지니까. 이 아이 들어. 여기까지. 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